나도 단어 공부를 학생 때 공부할 때또뭐 아이들 가르치면서 공부할 때 단어책 한 권을 뛰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대로 한권뛴게 아마 손한권 정도? 네. 참 힘들어. 같이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게. 이게 길어야 뭐 10분 정도 될것 같아요. 10분? 10몇 분 정도? 예. 일단 요 기초 발음교를 몰라서 단어를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만든 겁니다. 그냥 부담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게 홀스죠. 이게 흐. 예, 흐 사운드죠. 얘는 오, 그죠, 오. 이거 길게 발음해야 될래요? 올, 써서, 홀스. 말. 그죠? 자, 이 취죠, 취. 요, 취 사운드입니다. 하나. 얘 하나로 봐야 됩니다. 얘를. 예. 다시 한 번요. 얘는 하나로 보십시오. 취. 예. 크, 어게이드. 그래서, 취. 아우. 탭에다 직접 쓰니까 어렵다. 네, 시, 그다음에 크죠, 크, 어, 엔, 서, 치큰, 치큰. 우리 치킨, 치킨, 그죠? 치큰, 치큰. 그다음에 드, 어, 아 소리가 좀 들어있죠? 덕, 덕, 오리. 덕홀링은 새끼 오리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흐 에 애벌레 할때에 애플 할때에 애플 좀 양옆으로 입을 좀 크게 벌려 에 그다음에 해햄자브얼 그래서 햄버거 그다음에 그어 그러니까 햄버거 햄버거 그러니까 보통 햄버거 햄버거죠 햄버거 다음에 단어 다음에 얘는 프루 프루 우 푸죠 푸 프루트 그죠 프루트 프루 우 프루트 그리고 과일이죠 드에데 스크죠 데스크. 다음에 브 에이 그죠? 베이 베이스 그죠? 베이스 볼 베이스볼. 발음교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네이버 보면 많이 있어요. 발음교 표. 예, 검색해서 한번 예. 봐도 좋습니다. 네, 자음모음 나눠 듣고 예, 특수 자음도 나누고 막 그랬어. 자, 여기서 얘는 저 요, 조심하셨죠, 얘. 얘는요. 반자음이에요, 반자음. 그래서 모음이랑 만나면 하나 더 그어 주면 돼. 얘가 우잖아, 우. 우에다가 하나 그어 주면 유잖아. 그래서 얘를 유 이렇게 발음해요. 그래서 유 길게 발음하고 좀 요거 좀 켜줄까? 그다음에 N 그죠? 어 그래서 no 그래서 you know form 그죠? you know form form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 단어 B 이거 B 그죠? 길게 발음 또 나왔다 치 이거 그래서 beach 치 해변 바닷가 그다음에 F 에, 패, 션, 그죠? 패션, 패션.
쉬 사운드입니다. 쉬 길게 돼서 패션. 다음에 그다음에 요거 오늘 참잘 나오네 얘. 예. 취자 취취 해서 최최 첸 찬스. 우리 보통 찬스 찬스 이러죠. 예. 찬스 발음은 찬스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크에 다시 한번 크 에서 캐 엠서 캠프 캠프. 아, 여기는 안 곳이네 여기 경계선은. 아, 캠프 자 자꾸 야영지. 네. 자, 슬 슬이죠 슬슬어 영어는 자음만 커도 소리가 나죠. 으 집어넣어 그죠. 그래서 슬 얘는 앞에 종성 뒤에 초성 리 이렇게 슬립 슬립. 우와 우죠. 예, 아죠. 우와 쉬. 예, 쉬 사운드. 우와 쉬 됐습니다. 다음에 다음 단어 드. 자 DR은 드루야 드루. 드루에 오가 있죠. 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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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 다음 스, 에, 러, 셀, 그죠? 셀. 팔다. 그 다음 단어, 흐, 그죠? 어. 아가 좀 더, 어하고, 어 모양의 아, 어, 그죠? 받침형, 헝, 그, 리, 그죠? 헝그리, 우리. 그 다음, 자, 브루, 자, 브루, 아이, 자, 브라이트, 트죠, 트. 이 트는 브라이트 하고 트 조그맣게 써요. 브라이트, 브라이트. 오케이? 그러면 오, 아, 와, 이죠. 이, 즉서 와이즈, 와이즈. 어, 요게, 어, 요 소리가 아이죠, 아이죠. 그래서 와. 이, 치, 그래서 와이즈 이렇게 씁니다. 와이즈. 다음에, 오, 얘 거의 똑같아요, 그죠? 뒤에 ER은 어, 그죠? 어, 그죠? 네, 볼, 그죠? N, 에, N, 에, 그래서 네, 됩니까? N, 에, 혀 모양, N, N은 이빨, 천정, 그러면 혀가 이렇게 감싸죠, 그죠? 어, N 살짝 뜬다 그랬죠? N 이렇게 이빨 천정 N 여기에 혀가 걸치죠? N 거기에 에에에 혀가 여기 있죠? 에 그래서 합쳐서 네 그렇죠? 네 verb verb 그래서 네버 결코 무모하지 않다. 자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가장 기초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영어를 읽지 못해 발음 기호도 모르고 해서 어구 된장. 네 아이고 없어졌습니다. 아 이런 된장입니다. 이건가 이미지. 아이고 어떻게죠? 네. 아, 이게 아니고 여기서 끊어야 되나? 아 당황스럽습니다. 그게 없어져가지고 여기 있다. 네. 여기 있다. 어우 당황했습니다. 네. 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단어는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 예, 언어니까 계속 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단어를 가장 쉽게 외우는 법, 딱 이렇게 뻥입니다. 예. 쉽게 암기하는 법은 진짜 없어요. 내 생각은 단어 공부는 자꾸 읽어줘라 그래서 자꾸. 교과서를 읽든, 단어책을 읽든, 영자신문을 읽든, 자꾸 읽어야 돼요. 읽고 그 뜻을 알려고 찾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영어 단어를 잘 읽을 수 없습니다. 잘할수 없어요. 그리고 써봐야 됩니다. 처음 할 때는 당연히 외국어니까 낯설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딱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없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앞에 단어를 안 봤어요. 예. 이 앞에 단어 안 보고 얘만 봤습니다. horse. 계속 얘만 보고. 그러다가 이제 얘를 봅니다. 얘는 안 봅니다, 이제. 그냥 horse야. 예. 그러면서 느껴요. 아, 얘가 horse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horse구나, 이렇게. 마찬가지로 얘는 안 보고요. 얘안 보고 얘만 보고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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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얘를 안 봅니다 이제. 얘만 보고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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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요. CH 좀 특이하잖아. 예. 아 얘가 치솔도 나는구나. 그래서 CHICKEN 이렇게 CHICKEN 이렇게 자꾸 썼다고 치킨 치킨 하면서 치 치킨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스스로가 뭔가 터득하지 않으면 공부 방법을 좀 뭐랄까 어렵다고 할까? 네. 쉬운 영어 방법 없습니다. 뭐 단기 완성 개뻥이야. 본인이 시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방법은 알려주세요. 방법. 길 이쪽으로 가 요렇게 요거는 해줄 수 있어 정말. 그런데 본인이 가야 되잖아.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본인이 가야 되는 거야. 선생님들은 방향만 알려줘. 가이드도 마찬가지. 요렇게 가세요. 그렇죠? 26일차 이 60일차로 돼 있어요. 거의 반이 왔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